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혹 지워 넣지 마시고, 목사님 큰일 주시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 제가 말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예. 근데 어머니, 원래대로라면은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어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삼신이 점지해준 자손은 내가 셋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 둘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다 놓쳐가요. 그리고 삼신도 자손을 점지는 해줬지만 이게 자꾸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만 내 제 운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치면은 선생님네도 아 여기 오시는 분들 오늘 다 이상하네. 이 흔히 말해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부산에서는. 근데 저희들 말로는 근데 신이라 그래요. 이 신줄이 너무 유공이에요. 세다고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신줄. 그렇다 보니 우리처럼 제자의 가물도 맞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신이라는 신의 바람이 선생님 곁에서 자꾸만 불다 보니 이상하게 내 운이 스스로가 잘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가림막이 되는 형국이에요. 와 심하긴 하시다. 이게 선생님을 바라보면 제가 떠오르는 형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잔잔한 수면 위에 백조 한 마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아 되게 우아하다 아름답다 하겠죠. 근데 그 물 속에서 쉼없이 물갈퀴질을 하는 그 모습은 못 보는 거라고. 선생님이 딱 그 형국. 참 고생스럽게 살아오셨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분명히 내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 또한 안 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도 그렇다고 선생님 육신이 아프냐 뭐가 아프냐 또 그런 거는 딱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상하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 언덕이 없다는 거. 자꾸만 생기지를 못한다는 거. 근데 그러한 이유가 그렇게 따르는 형국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요 올해 들어오시면서 내가 불려나가야 된다 그래요.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오면서 장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기점이고 그리고 또 내가 확장하는 확장 맞죠.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불려나가야 줘야 될 때인데 내 제 운은 본인의 운은 근데 이상하게 이게 좀 더디다 그래요. 그럼 이걸 좀 제가 사람적으로 여쭤볼게요. 장사는 잘 되세요? 한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6월 달까지는 잘 돼. 처음에 엄청 잘 되고. 그러다가 7, 8월 달 돼서. 이제 조금 꼬꾸라지고. 예. 여름이니까. 불이 들어가면 고깃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 놓지는 못하세요. 아, 이 가게를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운대가 상승의 곡선. 흔히 말해 확장의 곡선. 왜 확장을 한다는 게,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면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확장수까지도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본 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러한 신의 가물놀이 있으신지라 이 가림막이 자꾸만 방해를 한다는 거. 근데 선생님 그거 하시기 전에 네. 뭐 어디 가서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지. 터는 괜찮다 그러죠. 위치가 좀 좋은 편이라서 터는 닦고 들어갔어요. 처음에 운 받아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터가 안 좋나요? 아니요, 터가 너무 좋아요. 아, 터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 가게를 지금 내놨는데 어떡할까요? 아니 선생님 잡고 가야 된다고. 아, 아까도 그랬잖아요. 선생님 놓지 마시라고. 아, 이 가게를요? 힘이 들어서. 안 힘든 일이 어딨어요. 체력적으로. 근데 이거 말고 선생님이 다른 거로 옮긴다 치면 그게 안 맞아요. 나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 올해 확장의 수가 들어요. 사업이 불같이 또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이거를 놓기보다는 이거는 꾸준히 끌고 가시고 선생님이 새로운 관을 추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아, 확장이지. 다른, 예.
다른 쪽 사업장을 확장을 하는 게 낫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거기 텃대 가면 그래요. 선생님한테 돈 안 벌어주지 않았대. 언제까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한 3년은 더 있으셔야 돼요. 3년 정도? 네. 그럼 가게 팔면 안 돼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자리가 좀. 흔히 말해 거기에서 알아서도 굴러갈 텐데 선생님이 그거를 지금 정말 내 손에 뜨거운 감자가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한 거거든, 지금. 근데 이거를 그냥 탁 내려놓고 호호 불면 끝나는 일인데 선생님이 자꾸만 이거를 내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체력적으로 이제 버거워서 내 체력이 강한 편이 아니고 지금 고깃집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업종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른 업종으로 뭘로 바꾸실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지금 하는 아이템 계속 밀고 나가요. 차라리 선생님 거기에다가 뭔가 투자를 하고 변화를 줘서 선생님이 새로운 걸 하려는 그 돈으로 차라리 네. 어디를 가서든 이 가물록을 제치는 걸 좀 하세요. 제치는 거. 흔히 말해 신명 좌정을 좀 시키시라고요. 그럼 이 아이템을 좀 밀고 나가볼까요? 네. 자신감 갖고. 네. 나는 가게 임자 있으면 좀 좋은 조건 있으면 나갈까 싶어서. 근데 그 좋은 조건이 안 따라서 그래요. 안 따르면. 네. 그래서 최소한도로 내가 내놓으라 치면은 못해도 2년은 더 선생님을 불고 있어야 돼요. 아, 이 가게를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네 집이요. 물론 뭐 고깃집이니까 고기 맛도 있어야겠죠. 근데 웃긴 게 선생님네 아이고 뭐라 밑반찬이라 그래야 되나? 아,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집게다시. 어, 그게 참 맛있어요. 손님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드시고 하시면 맛있다고는 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저 가리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가리비하고 소고기하고 목살 이 세 가지만 하거든요.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보여지는 게 고추예요. 땡초라 그러나 우리말로. 장아찌요. 그러니까. 장아찌. 그것도 어디서 사서 하세요? 아니 만들죠. 그게 참 맛있어요 그 집이. 그렇다 보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의 맛도 좋아야겠지만 이게 그 곁들여지는 밑반찬. 그게 참 맛있기 때문에 선생님네는 단골 장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내 단골이 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손님이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네, 앞으로 괜찮겠어요? 네, 상승이 올 때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걸 지금 놓기보다는 조금만 더 끌고 가셔서. 근데 참 웃긴다. 원금 회수는 벌써 다 했네. 마신이 많이 없어요. 마신이 많이 없어서 원금 회수. 근데 나는 선생님이 거기서 아무리 적어도 2년은 더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옮기시는 게 맞다 그래요. 2년은 더. 시설을 바꾸고 뭐 일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아이템을 좀 밀고 나갈까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저 뭐 다른 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을 하나 두고 네.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 쓰고 네. 다른 거에 신경을 쓰시던 그렇게 확장의 수가 따르지 변동 변화의 수가 따르지는 않아요. 그럼 한 가지 더 해도 운이 똑같이 또 가는가요? 네. 제 운이? 네. 두 가지 하면 두 가지 다 잘 낼 수는 없잖아요. 다 잘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으로. 저는 괜찮아요, 두 가지 네. 해도. 그래도 잘 봤다, 오늘.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확장수란 말이 나오는 것도 맞고 또 엄마네도 신줄이 있기 때문에 가물놀이 짙으신데 이 가물놀이를 좀 자정을 시키신 필요성은 있으신. 앞으로 계속 장사해야 됩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엄마가 엄마 본인을 들여다보세요. 남 밑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엄마는 엄마 사업하셔야 돼요. 엄마 장사하셔야 돼요. 그럼 사업은 계속 있습니까, 제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 게 내 복인데 이게 그 신이라는 가림막이 있다 보니 반절밖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림막을 좀 치우고 내 운을 제대로 싹 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이따 카메라 끄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직 결혼은 네. 못해서 그런데 결혼 못할 팔상은 아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세요. 근데 이게 46, 7까지는 선생님이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74년생입니다. 그죠. 46도 있고 올해 내년까지는 선생님이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이 2년짜라는 게 내가 더럽게 깝깝할 수는 있어요. 흔히 말해 놈이 따라 들어도 이게 내 승리도 안 짜고 괜한 놈만 따라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비 지나야 돼요. 쉽게 말해 내년 고비 지나야 돼요. 그러고 나시면 좋은 배필 따라들어요. 아 좋은 배필 나옵니까? 근데 선생님 뭐 웃긴다. 우리말로 치면 선생님은 낮저밤인가 봐. 아 그래요? 응. 내가 이 사람한테 충분히 뭔가 모르게 어, 그래요 이러면서 맞춰줄 수는 있어. 근데 이상하게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가야 돼. 이제 그걸 우리도 말로 치면 뭐 낮에는 좀 져주고 밤에는 이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바깥에서는 어, 내 서방이야 내 서방 최고야 어, 서방님 이러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단디 해라 이래야 돼. 근데 그거를 잘 맞춰줄 사람이 따라 들어요. 남자 복이 없진 않은가 봐요. 없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자꾸만 이 가려서 문제지. 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뭐 배필도 앞으로 나타난다니까 희망을 가지고. 네. 그리고 고깃집 조금만 더 하세요. 아, 더 할까요? 재물복은 있어요 제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웃긴 게 사업운이랑 금전의 운이랑 별개예요.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900원짜리 띄어다가 1000원에 팔면은 10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1000원짜리를 떼어다가 900원에 팔어. 사업은 잘 되겠지? 금전이 안 남잖아요. 별개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금전의 운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재물복이 있으세요. 가게 안에 사람 바꾸고 이런 거 하나는 바꿔야 돼요. 사람을? 네. 어디 바꿔야 돼요? 하나는 바꿔야 돼요. 거기 약간 좀 이게 젊다고 하기에도 뭐하지만 좀 어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 예. 오래된 집. 네. 왜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자기가 좀 떠날 거라 그래요. 아... 좀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잡지 않으셔야 돼요. 아, 지금 오래된 친구, 그 네.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떠나요? 그 이유까지는 모르죠. 남의 사주니까. 아...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떠난다고 하면 시원하게 그냥 손길을 놔주세요. 저랑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뭔가 일이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떠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떠날 때 선생님이 괜히 애착 갖고 확 잡기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밀어내세요. 그럼 다른 또 좋은 직원이 들어오는가요? 그럼요.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주방은 그대로 둘까요? 네.